말복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늘로 26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기습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충남은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이 25도, 세종은 24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공주와 세종, 대전이 34도, 논산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당진과 서산이 25도, 한낮에는 아산이 34도, 태안이 35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25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부여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가 예상돼 해상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무더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